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보혜에 있어서의 처짐, 탄성소론의 미분방 정식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을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게 되면 탄성곡선의 미분방 정식, 처짐곡선의 우리가 미분방 정식,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일단은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러한 이제 단순보에서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보에서 우리가 외력이 작용하게 되면 이 보는 어떻게 돼요? 여기를 우리가 A점이다, 여기를 B점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보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작용이 되죠. 자,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러한 보에서 이렇게 휘어진 이러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처짐곡선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처짐곡선이다. 또는 탄성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탄성곡선의 미분방 정식의 일반 A는 그냥 우리가 적어갖고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지 않고 하는데 일단은 보게 되면 보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표기를 해요. 예? 곡률 반경 우리가 로우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미소호화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거의 우리가 수평 길이에 대한 거와 거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L이라고 하고 여기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뭐 DS다, 뭐 DX다 이렇게 썼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여기 DS 요거는 곡률 반경 로에다가 요 호의 길이는 우리가 요거에다가 D세타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요 호의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DS는 로 D세타다. 이 로를 곡률 반경이라고 하고, 그 외에서, 이거 곡률 반경의 역수를 곡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DS분의 D세타다. 요렇게 정리를 일단은 하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곡률이라고 하는 거죠. 곡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했을 때, 여기에서 이거,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 전체 길이를 L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X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X.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처짐곡선에 대해서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긋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되고 미소 DS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접선을 긋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D세타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거를 세타다. 이렇게 세타. 이렇게.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여기에서 이 보에 대한 하고 우리가 처짐곡선에 대한 이거를 수직변이 이거를 우리는 y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와 같이 우리가 탄성곡선의 미분방 정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것처럼 보가 아래쪽으로다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는 x의 증가에 따라서 기울기가 감소하지요. 감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다가 탄성곡선의 미분방 정식이다라고 하게 되면 2i dx 제곱에 d의 제곱에 y다 이렇게 쓰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굽힘momentum m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래에다가 처짐곡선이 생긴 경우는 x의 증가에 따라서 기울기 dx 분지 dy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다가 해석했던 요거 굽힘멘트와 요거 배치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거를 탄성곡선의 미분방 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이제 굽힘멘트죠. 굽힘멘트. 자. 그래서 요렇게 요걸 일반식으로 합니다. 요러한 경우를 다시 쓰면 2i dx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쓰냐면 또 다시 요거를 2i
y2 프라임 이렇게도 간단하게 쓰죠.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이제 탄성 곡선 또는 처짐 곡선의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외팔보, 본래 이제 대학 교재에 보면 네 가지가 나있는데 다 할 필요는 없고, 이런 처짐이나 처짐각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갖고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음방정식은 근데 약간 고전적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우리가 캔틀러빔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처짐 곡선의 미분방정식은 요거를 기초로 해서 한번 적분, 두번 적분해보고, 또 한번 미분, 두번 미분해서 요거에 대한 상관관계식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계식을 거기에서 교재를 참조로 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EI다, 아이고. 요거는 이제 보의 굽힌 강성 계수, 보의 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의 굽힌 강성 계수라고. 이는 보 재료의 종탄성 계수를 말하는 것이고, I는 뭐예요? 단면 2차음회태를 말하는 거죠. 센트로이드에 대한 거.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보의 굽힌 강성계수, 보의 세기를 말하는 값이다. 이렇게 해서 SI 단위로 하게 되면 종탄성계수는 기가파스칼. 기가파스칼은 뭐예요? 이렇게. 단면 2차메트는 길이의 4승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기가뉴턴 메다제곱. 뭐 이렇게 일반적인 단위를 갖습니다. 자. 얘가 굽힌 모멘트예요. 밴딩 모멘트. 자, 그래서 거기 교재를 참조로 해서 얘를 양변을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자, 양변을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를 미분 적분하는 거 적분.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적분하게 되면 요 탄성곡선의 미분방정식을 x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여기에서 요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얘가 이제 세타가 되는 거예요. 세타. 자, 그래서 요러한 경우는 우리가 EI DX 분지 DY 요거 세타다. 세타. 그래서 예, 교재에 보게 되면은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는 하나의 우리가 뭐야? 기울기를 말하는 거죠, 기울기. 자, 그래서 요거 요거는 이제 세타다 이렇게 해서 처짐각. 이렇게. 요거를 또 한번 우리가 양변 x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하게 되면 처짐 양이 나오죠. 이렇게. 처짐 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러한 탄성곡선의 미분방정식을 교재에 나와 있는 데다가 양변을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다. 이렇게. 이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굽힌 모멘트를 거리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전단력이 된다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같이 한 번 더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미분하니까 한 번 더 미분.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전단력을 거리 x에서 미분한 값은 하중의 세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다섯 가지 관계식 요거를 다시 우리는 하중의 세계의 분포하중을 말한다. 세범이분한꼴은 전단력이다. 응? 이러한 경우도 다시 쓰게 되면은 책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한 책도 있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고 요 탄성우선의 미분방정식을 갖고서 우리가 위팔보 처짐과 처짐량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과정을 받는 위팔보. 자, 교재를 참조해서 보십니다. 아, 이러한 경우 처짐 곡선은 자유단에서 최대 처짐량을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델타 맥시멈이다. 여기 처짐 곡선에 접선을 긋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요 스페이스 갭을 이렇게 y 전체 길이는 L 이렇게 접선을 긋는데 여기에서 이것이 바로 뭐냐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X라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탄성선의 미분방정식으로 한번 문제 푸는 거예요. 먼저 X지점에서의 굽힘멘트는 마이너스 PX 이렇게 되겠죠. 심 곱하기 거리 이거를 탄성우선의 미분방정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X지점에서 구한 모멘트가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대입을 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양변을 X에 대해서 두 번 접근합니다. 한번 접근하면 이렇게 되고 일식 또 한번 접근하면 X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적분 상수 C1과 C2를 만족시키기 위한 경계 조건은 여기서 생각합니다. 여기 이렇게. 이 고정단에서 이 보하고 처짐 곡선하고 수평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고정단에서는 기울기가 제로다. 또 고정단에서는 처짐이 생기지 않는다. 두 가지 조건을 전부 다 고정단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적분 상수 C1과 C2를 구하는 조건. 조건에서 X를 L이라고 놓으면은, 요게, 자, 먼저, X를 L이라고 놓으면, 고정단에서 DX 분지 DY는
기울기는 뭐야? 0이 된다. x가 1일 때 이것도 제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적분상수 C1C2를 구하는 이 조건에서 고정단에서 외팔보인 경우에는 C1C2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일식에 대입하면은 얘가 기울기니까 제로가 되는 조건은 X를 L로 놓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조건. X를 L로 놓으면 된다. L 고정단에서. 따라서 C1은 이렇게 되는 거. C1을 구했으니까 C2도 X를 L이라고 넣으면 얘가 0이 된다. 요 이식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C2는 이거를 좌변환으로 지향해 주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6분의 이렇게 돼요. 그래서 C1, C2를 일식과 이식에 대입하면 X 지점에서의 기울기와 처짐 양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입해 봅니다. 공통계수를 묶어주면 이게 처짐 각이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뭐야? 삼식이라고 합니다. 삼식. 자, C1, C2를 초진방 형식에 대입해. 자, 그래서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처짐량 얘는 이렇게 되죠. 이게 4식이에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처짐량은 얼마냐. 또 여기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우리가 처짐각은 얼마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전부 다 외울 수는 없고 시험에서는 최대값이 중요하니까. 자, 그림에서 봐도
최대 처짐량 수직 변이와 처짐각이 자유단에서 생기죠. x가 제로일 때.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x가 0일 때 자유단에서 처짐각도 최대, 처짐량도 최대. 요거를 우리가 암기라는 거예요. 아, 잘해서 우리가 요거는 처짐각에 대한 거는 3식에서, 처짐량에 대한 거는 4식에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x가 0일 때 자유단에서 3식에서 x를 0이라고 놓으면, 3식에서 x를 0이라고 놓으면 요거 어떻게 돼요? 요거 얘를 0이라고 놓으면 마이너스 2i pl의 자승. 어? 세타 맥시멈은 3식에서 마이너스 x를 0이라고 놓으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얘를 암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4식에서 x를 0이라고 놓으면 0이라고 놓으면 요구하고 요구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2, 3은 6.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델타 맥시멈은 4식으로부터 3이하의 PL의 3승.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재 9들에다가 예를 암기라고 있으면 돼요. 예를. 수학적으로 미분방정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완벽히 터득을 해서 이미 X점에서의 기울기나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처짐량이나 이런 것도 다 알면 좋지만 시험에서는 요걸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